03.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 1. 다낭식의 곱셈. 가로 1. 다낭식끼리 곱할 때에는 계수는 계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가로 2. 같은 문자끼리 곱하는 경우는 지수법칙. 얘가 나왔지. 3a 곱하기 2ab 하면은 계수는 계수끼리.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하면 6이 나온다는 얘기, 6. 그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 그럼 a 곱하기 a 하면 a제곱. b 곱하기, 그럼 b는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b만 쓴다. 가로 2. 다낭식의 나눗셈. 방법 1. 이건 이제 분수꼴로 이제 바꿔서 하는 거거든? 분수? 그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그래서 계수는 계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래서 그 a 나누기 b는 b분의 a. 그래서 얘를 보니까 4a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ab 하면은 요 나누는 거를 이제 분모로 가는 거야, 분모.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4a제곱 b 해가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의 반복 b는 역수를 곱하는 역수. 그래서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분의 1 해가지고 얘를 보니까 4a제곱 b 나누기 마이너스 2ab는 4a제곱 b 곱하기 역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ab분의 1. 이렇게 사는 게 있는데, 나는 이제 주로 요 가로 1번 방법으로 할 거다. 분수꼴로 바꿔서. 난 이제 요 분수꼴로 바꿔서 할 생각이야. 다낭식의 곱셈 나눗셈에서는 이제 첫 번째 부호지, 부호. 또두 번째는 계수끼리 곱하고 세 번째는 문자끼리 곱니다. 문자끼리 곱할 때는 같은 문자끼리는 지수법칙. 지수법칙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고. 32번 다음 실을 간다냐 아니라 가로 1번 4a 곱하기 2b.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계수는 계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래서 계수끼리 곱하라고. 4 곱하기 2.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계수끼리 곱하고 4 곱하기 2 곱하기 문자끼리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 뭐가 돼? 4 곱하기면 8. 그래서 답이 8ab가 돼. 쉽지? 가로 2번. 자, 가로 2번 보니까 2a 곱하기 마이너스 3a의 제곱. 그러면 이것도 계수는 계수끼리.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한다고. 마이너스 6이 되고. 문자 문자끼리. 이거는 a1제곱 곱하기 a2제곱이지. 그럼 a 몇 제곱? 3제곱이네. 1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a3제곱이다. 가로 3번. 아, 이거 곱하기네. 곱하기인데 분수지, 분수. 그러면은 문자, 계수는 계수끼리. 그럼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약분 되잖아, 약분. 3으로. 마이너스 있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 몇 제곱이냐? a. 여기는 a2제곱. a3제곱이지. 그러면은 a2제곱 곱하기 a3제곱은 2 더하기 3. 그래서 a5제곱. 마이너스 3 a5제곱이다. 가로 4번. 자, 마이너스 x제곱 y 곱하기 마이너스 3y 하면은 계수끼리 곱해. 그럼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 그럼 뭐 돼? 플러스 3. 플러스 3이 되고. x는, 그럼 여기는 x2제곱. 여기는 x가 없지. 그럼 그냥 x제곱 쓰는 거야. y는 여기 1제곱 1제곱이지. 그두개더 하면 y2제곱. 그래서 3x제곱 y제곱이 된다. 5번. 3a세제곱 bc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5ab세제곱 c제곱을 하면은, 자, 먼저 저기 계수끼리.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5라고.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15가 되네.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a 보자. a는 몇 제곱인지. a는 여기 3제곱이 있고 1제곱이 있지. 그럼 3 더하기 1이니까 4. 4가 되고. 그 다음에 b. b는 여기 1제곱이고 이 3제곱이지. 그럼 1 더하기 3이니까 또 4네. 4. 그다음에 C 보자, C. C는 여기 3제곱이고 2제곱이지. 3 더하기 2하니까 5.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5. A 4제곱, B 4제곱, C 5제곱이 된다. 6번. 아, 6번은 이것부터 해야겠다. 거듭제곱. 그럼 이거는 A, B 곱하기 마이너스 A 제곱하기. 이거 마이너스도 제곱이야.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 그 플러스 A 제곱이 되는 거야. 플러스 A 제곱. 따라서 그러면 이제 문자끼리. 그러면 A랑 A제곱 곱하면 A3제곱. 에다가 B 곱하면 되지. 그래서 답이 A3제곱 B. 그다음에 7번. 마이너스 6A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 아, 이거 거듭제곱부터 했다. 거듭제곱.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6X5제곱 곱하기. 이거는 마이너스도 6번 곱하고 X도 6번 곱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6번 곱하고 플러스지. 플러스가 되고 X6제곱. 그러면은 계수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6하고 1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x는 몇 제곱 되냐? x는
5 더하기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x 11제곱.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 x 11제곱이 된다. 8번. 8번. 마이너스 2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x4제곱의 제곱. 그러면 이 거듭제곱부터 하자. 거듭제곱. 거듭제곱.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 x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이것도 마이너스 3도 제곱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가 되지? 그 3의 제곱은 9가 되고, 그다음 x는 몇 제곱? 4 곱하기 2지 8이 되는 거야. 8. 그 요거 하면 되네. 그럼 먼저 계수 마이너스 2 곱하기 9니까 마이너스 18이 되네. 마이너스 18이 되고, 그다음에 x는 몇 제곱이냐? x3제곱 곱하기 x8제곱이니까 3 더하기 8, 1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8 x11제곱이 된다. 33번. 아, 나누기다, 나누기. 아, 나누기도 똑같아. 아, 똑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나눠도 되겠다. 근데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자세하게 하자. 그 나누는 게 어떻게, 나는 이제 주로 분수로 고쳐서 할 거야, 분수로. 그래서 3b분의 6ab. 이렇게. 그러면 약분 되네? 아, 약분 된다. 그러면은 약분하니까 2가 나오네, 2. 2. 아, 2가 되고. a는 그대로 있고. 아, bb는 없어져 버리지. 그 그러니까 답이 2a가 되네.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2번. 마이너스 24ABC 나누기 8AB. 그럼 이것도 분모 분자로 나는 이제 분수꼴로 고쳐서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24ABC. 분모는 8AB. 그러면 이제 저 계수끼리, 그 다음에 문자끼리야. 그럼 8분의 마이너스 24잖아. 그 말만 분자가 마이너스 3. 야, 그리고 이제 AA 없어져 버리지. BB 없어져 뭐만 남아 C. 그 답이 마이너스 3C가 돼. 마이너스 3C가 된다. 3번. 마이너스 8A제곱 B 4제곱 나누기 4AB3제곱.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분모 분자로 나눠서 나는 이제 분모 분자 꼴로 분수 꼴로 고쳐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분자는 그러면 마이너스 8A제곱 B4제곱 분의 4A B3제곱.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약분하면은, 야, 먼저 4 곱 8 약분하면은, 4 곱 8 약분하면 2가 나오지, 2. 2.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 야, 여기는 A분의 A제곱. A가 하나 없어져 버리지. A가 남고. B는, 아, B도 하나 없어져 버리고. B는 3개 없어지네? B1만 남지, 1. 요것도. 그래서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2AB가 돼. 그러니까 요거 4 빼기 3이 되는 거지. 요건 2 빼기 1이고. 그래서 A1제곱, B1제곱 되는 거야. 답이, 마이너스 2AB다. 4번. 야, 4번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요 분모는 Y세제곱이 있고, Y세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분수잖아. 그럼 어떻게 분모 분자 바뀌어? 분모 분자 바뀌어.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요게 분자로 가는 거고, 요게 분모로 가는 거야. 그래서, 3,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3y제곱 이런 식으로. 자, 요거 계산하면 된다. 요거 그러면은 3은 그대로 있고 분자에 3. 그 다음에 요 y 그러면 요거 3 빼기 2가 되는 거지. 3 빼기 2. 그래서 그냥 y가 돼. 답이 3y. 3y가 된다. 요게 나누기니까 분모 분자가 바뀐 거를 쓰면 된다. 답이 그래서 3y. 네, 가로 5번. 자, 가로 5번. 이것도 이제 3a제곱이 있고, 아, 이게 땄을까? 3a제곱. 자, 그러면 이제 분자가 3a제곱이 나누기 4분의 3a4제곱. 그러면은 이것도 분모 분자를 바꿔서 쓰면 돼. 분모 분자. 그러니까 3a4제곱. 요걸 어디다 써? 분모. 4는 분자에다 쓰면 된다고. 분자. 그래서 4를 분자에다가 쓰고, 4를. 아, 이거 조금 땡기자. 그래서 4를, 그럼 곱하기 4. 4를 분자에다 쓰고, 그 다음에 3a4제곱. 3a4제곱을 분모에다 쓰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 문자 바꿔 쓰면 되지. 자, 그럼 뭐가 되냐? 3, 3 약분 되네? 3, 4 약분 되지, 3, 3. 자, 3, 4 약분 돼가지고, 분자에 이제 4만 남고, 분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제 A 제곱이 있고 네 제곱이 있고 그러면은 약분하면 4 빼기니까 분모에 A제곱이 그래서 분모 A제곱이 그래서 답이 A제곱분의 4가 돼. A제곱분의 4. 6번 보자. 마이너스 2A세제곱 B 나누기 5분의 1 AB제곱.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분자 그대로 쓰는 거고 마이너스 2 A세제곱 B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누기 5분의 1 AB제곱이니까 이거는 나누기 5분의 AB제곱이거든 나누기. 그러니까 AB제곱이 어디로 가? 분모로 가는 거지 곱하기로 고치면은. 그래서 요게 분모로 가 분모. 그다음에 5는 분자로 가는 거지 분자. 그래서 위에 이제 5로 가는 거고 5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일단 이제 계수끼리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5잖아.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A 보자. A는 여기 3제곱, A1제곱. 약분하면 A제곱이 남지 분자에. 근데 분모는 B. 그다음에 B는 여기 이제 B1제곱이고 B2제곱이고.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1만 남네. 분모에 분모 1제곱. 그래서 답이 B분의 마이너스 10 A제곱.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10A제곱 7번 4XY제곱 나누기 7분의 2Y 그러면은 이것도 이것도 이제 고치자 그러면은 요건 그대로 분자 들어가는 거고 4XY제곱 그다음에 나누기 7분의 2Y니까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치면은 7분의 2가 2분의 7이 되는 거야. 2분의 7. 그러면 위에 7이 들어가. 2분의 7. 그 다음에 y도 이제 분모로 가겠지. 분모.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다 바뀐다는 거 보면 돼. 나누기니까. 분모 분자가 다 바뀐다. 그럼 이제 약분 되네. 약분. 약분 된다. 약분하니까 2가 남지. 2. 그래서 일단 계수는 뭐가 되냐. 7 곱하기 2니까 14가 돼. 14. 그 다음에 x는 하나밖에 없네. 그럼 x 쓰고 이제 y가 문제다. y 여기는 2제곱이고 1제곱이고 그러면은 y분의 y제곱이니까 그냥 y만 남지. 그 답이 그래서 14xy. 8번 이것도 요 3a세제곱 b가 분자 3a세제곱 b 그 다음에 나누기 2a분의 3. 그러면은 요게 이제 분자로 가고 요게 분모로 간다고. 그러면 3이 이제, 그럼 일단 마이너스. 야, 일단 마이너스 쓰고, 그럼 마이너스 3이 가는 거고, 아니, 3. 그다음에 분자로 2a가 가는 거지. 곱하기 2a가 가는 거야. 2a. 곱하기, 요 곱하기란 뜻이야. 곱하기.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일단 3, 3이 약분되잖아. 3, 3. 3, 3이 약분되면서 남는 게 마이너스 2가 남지? 그래서 이제 분자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 있고 그다음에 A는 야 A는 여기 3제곱이 있고 1제곱이 있잖아. 그 A 몇 제곱? A 4제곱이네. A 4제곱. 그다음에 B는 여기 하나 있지. B.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 A 4제곱 B가 된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34번 보자. 34번 마이너스 2 X제곱 Y의 3제곱 곱하기 3xy 세제곱의 제곱을 간다면 그럼 이거는 먼저 이거 거듭제곱부터 해야겠네. 세제곱부터 그럼 마이너스 2도 세제곱 x제곱도 세제곱 y도 세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2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그 다음에 x는 몇 제곱? 6제곱 된거 6제곱 y는 세제곱 곱하기 야 제곱하자. 그러면 3도 제곱해. 그럼 3제곱하면 9그 다음에 x도 제곱해. 그럼 x제곱. 근데 y 세제곱도 제곱해. 그럼 y 6제곱 되네. 이거 계산한 거네, 이거. 그러면은, 계수는 계수끼리. 그럼 이제 마이너스 8 곱하기 9야. 그럼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72가 되고, 그다음에 x는 몇 제곱이냐? x는 6 곱하기 x2제곱이니까 6 더하기 8. x는 8제곱. 근데 y는?
y는 3제곱 곱하기 6제곱이니까 3 더하기 6, 9가 되고, 그래서 답이 마이너 72 x8 y 9제곱. 와, 1번이네, 1번. 1번이 된다. 다음에 35번 보자. 35번. a, b 제곱의 네모 제곱 나누기. a 5제곱, b 4제곱은 a분의 b 4제곱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야, 나누긴 나누기. 아, 근데 이거 이제 거듭제곱을 해야 되는데. 거듭제곱. 아, 거듭제곱을 먼저 해야지. 근데 이제 거듭제곱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거듭제곱 모르는 대로 써. 그러면은 a의 몇 제곱 돼? a의 네모 제곱이니까 a 네모 제곱. 그 다음에 b는 2제곱을 네모 제곱하지. 그럼 2 곱하기 네모 제곱 되네. 이게 되네. 근데 이거 나누기 a 5제곱 b 4제곱. 그러면은 a 5제곱 b 4제곱을 했더니 뭐다? a분의 b 4제곱. 아, 이건 이제 답 나오겠다 그러면은. 그럼 a 보자. A를 보니까 이게 이제 네모 제곱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5제곱에 나누니까 1이 나왔다는 얘기지. 야, 그러면 네모가 얼마가 나와? 네모는 네모 4가 나와야 되네. 4가 돼야 분모에 1이 남잖아. 이해되지? 여기가 만약에 저기 4가 되면은 2 곱하기 4면 8이잖아. 8. 그럼 8이니까 여기는 8이 되고 8. 여긴 4가 되고, 그러니까 또 B 4가 나오지. 8에서 4빼니까. 그 답이 그래서 4가 돼. 3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 36번. 이건 또 마이너스 2XY의 3제곱. 나누기. 3Y분의 X제곱. 나누기. X분의 Y3제곱의 제곱. 그 이것도 먼저 거듭제곱을 해야 돼. 거듭제곱.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도 3제곱해. 그럼 마이너스 8. X3제곱 해야 돼. 그러면 X3제곱. Y도 3제곱 해야 돼. Y3제곱. 나누기. 아, 일단 나누기 쓰자. 나누기 3Y분의 X제곱. 3Y분의 X제곱. 그 다음 또 나누기. 야, 이거 써. 이거 제곱이다, 제곱. 제곱하면은 이거 분모도 제곱하고 분자도 제곱해. 그 분모 제곱하면 x제곱. 분자 제곱하면은 y에 3제곱을 제곱하지. 그럼 6제곱이 된다. 그럼 이제 요 거듭제곱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이거 이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야지.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자. 그러면 이제 쫙 쓰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대로 분자 있으면 되고. 그럼 8, 마이너스 8, x3제곱. y 세제곱 그대로 이제 분자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야 요거는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바꾼 걸 쓰는 거야. 분모 분자. 그래서 x 제곱이 분모로 들어가고 3y가 분자로 가서 곱하기 3y. 그 3y가 분자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요놈도 요것도 나누기잖아. 나누기니까 분모 분자를 바꿔서 써. 분모 분자. 그래서 y6제곱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y6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분모 x의 분자로 가는 거예요. x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자. 계산하면은.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분모 따로, 분자 따로 해도 되고, 약분을 해도 되고. 약분. 근데 이제 약분하다 보면 이제 막그 복잡하니까 분모 따로, 분자 따로 하는 게 조금 편할 수가 있다. 그럼 먼저 계수부터 계수. 계수 뭐가 있냐? 마이너스 8 곱하기 3이지. 그럼 마이너스 24. 계수. 자, 그다음에 분자부터 보자. 분자. x는 몇 제곱 되냐? x는 몇 제곱이냐? 3제곱 제곱. 그럼 얼마가 돼? 5네 5. x는 5제곱. y는 몇 제곱인지 보자. y는 3, 1. 그3 더하기 1이지. 4. 그러니까 y 4제곱 돼.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없네. x제곱, y6제곱이네. 이거 계산하면 되네. 계산 마이너스 24는 그대로 있고. 자, x 보자. x는, 그러면은 여기 5가 있고 2잖아. 5 빼기하니까 x3제곱. 그 다음에, 야, 여기는 4제곱이 있고 6제곱이지. 밑에가 더 크지. 밑에가. 그래서 분모의 y제곱이 되는 거야.
보면 그 답이 그래서 y 제곱분의 마이너스 24x 제곱 이렇게 돼. 그 다음에 37번. 어떤 식의 a분의 3b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나누었더니 가로 2ab의 제곱이 됐다. 바르게 계산한다. 바르게. 그럼 바르게 계산을 하려면은 어떤 식이 있으면은 어떤 식? 어떤 식에다가 3분의 ab를 곱해야 된대. a분의 3b구나. a분의 3b를 곱하면 이게 뭐? 이게 바르게야, 바르게. 이게 바르게. 근데 잘못해서 나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식에다가 잘못해서 나눠버렸대. a분의 3b를.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요거. 야, 이거 아예 제곱을 해버리자. 제곱. 제곱한 거 쓰자, 제곱한 거. 제곱하면은 그 2도 제곱하고, 그러면 4. a도 제곱하고, a제곱, b도 제곱하고, b제곱. 그래서 4a제곱, b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 a제곱, b제곱이 됐다. 근데 뭘 구하라? 바르게 계산한 걸 구하래. 그럼 바르게 계산한 걸 구하려면 뭘 해야 돼? 어떤 식을 구해야 돼? 어떤 식. 어떤 식을 먼저 구해야 돼? 그 어떤 식은 어떻게, 밑에서 구하는 거지? 밑에서. 어떤 식에다가 요걸 나눠서 요게 나왔으니까, 어떤 식은 어떻게 나와? 어떤 식은 요두 개를 곱하면 되겠지. 어떤 식에 나눠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 4a 제곱 b 제곱에다가 곱하기 a분의 3b를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식이 나오겠지. 나눠서 이게 나. 그러면 곱하면은 아,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이제 계수끼리 4 곱하기 3하니까 12가 되고 12. 그 다음에, 야, 이거 A는, 여기 A 제곱이 있고, A는 분모가 있지. 약분하면 A가 남는데, A. 그 다음에 B는, B의 2제곱 곱하기 B1제곱이지. B3제곱. 그래서 12AB 3제곱이야. 뭐가, 어떤 식이? 이게 답이 아니라 어떤 식이 12AB 3제곱이라. 어떤 식이? 그럼 어떤 식이? 12AB 세제곱이라.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바르게 계산한 거. 12AB 세제곱 곱해라. 그러면 이제 바르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곱하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뭘 해야 돼? 계수는 계수끼리. 계수. 그럼 계수끼리 곱해라. 그러면은 12하고 3을 곱하니까 36. 계수는 36이 나오고. 그 다음에 A는 약분해서 없어져 버리네. 그렇지, 없어지고. 그다음에 B를 구하자. B는 3제곱 곱하기 1제곱이지. B 4제곱. 그래서 답이 36B의 4제곱이다. 5번이 5번. 5번. 3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h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기둥 a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r인 원기둥 b가 있다. 이두 기둥의 부피가 같을 때 원기둥 b의 높이. 아, 여기 높이? 아, 높이. 그럼 요 높이를 x로 하자. x로 하자. 그럼 여기에서 이두개 부피가 같다고 했잖아. 부피. 그럼 a의 부피를 구하는 거. a 부피. 그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밑넓이 곱해. 그럼 A는 이제 밑넓이는 요거 저기 원. 그러니까 밑넓이니까 파이아래 제곱 되지. 파이아래 제곱. 파이아래 제곱. 그럼 밑넓이가 나와. 얘다가 곱하기 높이를 한다고. 곱하기 h. 요러면은 부피가 되겠지. 그래서 파이아래 제곱 h가 돼. 파이아래 제곱 h. 그 다음에 b는 그럼 b의 부피고요. 이제 b의 부피. 그러면 b의 부피는 요 높이를 x라고 하면은 X라면은, 자,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 그니까, 요거 제곱이지. 그니까, 반지름, 그니까, 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니까, 이 아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한 다음에, 높이 X를 하면 되지. 높이 X. 그럼 부피 같다고 했잖아, 부피. 그럼 뭐 어떻게 된다냐? 요거 두개 같다고. 같다. 따라서, 식을 쓰면 이렇게 돼.
파이 r의 제곱 h는 파이 e r의 제곱 x랑 같다 해놓고 그럼 우리 뭘 구하면 돼? x 구하는 거야 x. x 높이 구하잖아 높이. x 그러면은 일단 이 거듭제곱 하자. 그러면은 파이 r의 제곱 h는 파이 그러면 e r의 제곱 하면은 4r의 제곱이 되고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x는 어떻게 구해? x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구하는 게 x거든. x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 2항이지 요거. 2항. 나누기가 되는 거야, 나누기. 그래서 x 값은 저 분모로 간다. 2항 하면은 분모로 가면은 파이 곱하기 4r의 제곱분의 파이 r의 제곱 h 이렇게 된다고. 그 약분 되네, 약분. 파이 약분 되고 r의 제곱 약분 돼. 그럼 뭐만 남아? 4분의 h네. 4분의 h. 그 답이 4분의 h가 돼. 4분의 h. 아, 그래서 b의 높이 4분의 h다. 이게 답이다. 열심히 하자.